대구 달서구의회의 일부 의원들이 업무 추진비를 엉뚱하게 쓴 의혹이 드러났지만 달서구의회 의장은 어제 마무리된 273회 본회의에도 결국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보자 색출에 나섰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식당에 들어간 지 2분 만에 업무 추진비로 고기 18만 원어치를 결제하는가 하면 6km 떨어진 곳의 고깃값 17만 원을 결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업무 추진비가 결제된 식당에서 지인이나 가족과 식사를 하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해당 달서구 의원들은 미리 식당에서 업무 추진비를 결제하고 나중에 다른 의원들과 이 돈을 썼다고 해명했지만 구체적인 시간과 참석자들은 지금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족 지인 모임을 한 달서구 의원은 자신들이 먹은 음식값은 현금으로 냈고 업무 추진비는 이와 별개로 선 결제했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동료 구 의원까지 비판에 가세했지만 국민들에게 사과와 반성은 커녕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 선 결제, 즉 미리 결제받았다고 운운하는 해명은 달서구 의회의 도덕적 해이와 자정 능력이 상실되었다는 비판을 면할 길 없다고 생각합니다. 달서구 의회 의장은 273회 본회의 마지막 날까지 침묵을 지켰습니다. 오히려 해당 영상들을 누가 촬영했는지 제보자 색출에 나섰다는 의혹까지 나옵니다. 달서구 의회 의장은 업무 추진비 부당 사용 의혹을 받는 달서구 의회 부의장과 함께 지난달 19일 CCTV 통합 관제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영상은 얼마 정도 여기서 저장하고 있나? 뭐 이거는 물어봤어요. 저희들 높이 영상 저희들 30일 보관하고 있다. 윤건근 달서구의회 의장은 CCTV 관제센터 근무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방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우리 그 가게 가서 이제 위로 차원 가고 시스템 운영 어떻게 되는가 이제 요것만 이제 설명 듣고 온 거지. 그거 뭐 뭘 언제 날짜 CCTV도 확인해 보자 그런 얘기 한 적도 없고 또 보지도 안 했고 묻지도 안 했고요. 의장이 엉뚱하게 쓰인 업무 추진비를 환수하고 윤리위원회를 열도록 규정한 업무 추진비 조례를 어겼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달서구 의회에서 제정된 조례를 스스로가 지금 의장으로서의 직무를 해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의장으로서 자질이 없는 거죠. 당연히 사퇴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선관위와 경찰 등의 조사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한편 업무 추진비를 엉뚱하게 쓴 의원들의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압박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